밥은 먹고 다니냐? 둘, 꾹! 그렇지.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니, 일단, 그, 박꼬치가, 박꼬치가 이제 슈터잖아. 일단 슛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슛 쏘는 거에 대해서 그 더 연계되는 부분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왔거든요. 간단하게 처음에는 이 윙에서 패스가 저기서부터 착착착 스윙해가지고 오는, 와가지고 슛 쏘는 그런 슈팅인데, 이 슈팅이 생각보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왜냐면은 시합 때 내가 정확하게 긴박한 상황에서 수비가 여기 패스기도 자르려고 할 거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낮게도 깔려올 거고, 이런 것들을 잡아서 슛을 넣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패스를 좀 안 좋게 줄 거고 생각하면서 슈팅 연습을 조금 해볼게. 오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깥쪽으로 줬는데 두 손을 잡는 것보다 그렇지, 한 손으로 가져오는 게 좀 낫겠지. 자, 굿. 이봐,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슈팅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툭툭 이게 정면으로 잘 줘가지고 하는 슛은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라스트!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은 슈테이크까지 하고, 슈테이크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속아서 날려보낸 상황이에요. 혹은 완전히 속아서 지나간 상황. 그래서 이쪽에서 수비가 스윙해서 오는 순간이라고 치면, 슈테이크에서 그 바깥발을 아웃사이드를 빼면서 동시에 뺄 거예요. 슛이에요. 슛. 그렇죠. 어차피 속아서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하는데, 박자만 맞춰서 슛. 쏘는 상황, 바로 옆에서 똑같이 받고, 오른발 축발이었잖아. 지금 이렇게 쐈잖아. 지금 똑같이 슛. 오른쪽도 할 거야. 똑같이. 오케이, 다섯 개. 아이, 안 돼. 슛 테이크에서 바로 떨어져야 돼. 여기서 슛 옆으로. 슛 옆으로. 그렇지. 날려보내고 라스트 원. 굿. 자, 반대 바로 가야지. 반대는 축발이기 때문에 공을 먼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아. 공을 떨어뜨려 놓고 옆으로 한 칸. 자, 몸 띄우지 말고 몸 띄우는 동작까지 시간을 줄여야 돼. 아까 계속 던지다 보면은 여기에서 퉁 치면서 이렇게 스텝백식으로 이 발을 민단 말이야. 미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제꼈으면 그냥 옆으로 한 칸이야. 낮춘 상태에서 빅 스텝 하듯이. 띄우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봐. 띄우지 말고. 슛. 그렇지, 옆으로 이동이야, 그냥. 어차피 날려보낸 상황이란 말이야. 수비가 지금 완벽하게 속아서 지나간 상황이야. 옆으로 이동하고, 정확하게 여유있게 던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발이 지금 오른발인 상황에서 슛테이크하고, 이 발은 언제든지 떼도 되니까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자, 축발 쪽으로 가는 쪽은 공을 먼저 때려놓고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그 안전하게 슛 쏠 수 있는 거지. 조금 심판 그 선생님들, 좀 까다로운 분들 만나면은 불릴 수도 있는 부분이야. 아예 동시에 움직이던가, 그 혹은 드립을 먼저 때리고 이동. 그래서 오면은 슛.
오는 거. 그 다음은, 자, 페이크를 하고, 완벽하게 속은 상황이 아니고, 수비가 이제, 움찔? 살짝, 그, 속은 상황이야. 완벽하게 날아간 게 아니야. 옆에 있다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옆에 있어. 여기서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 스텝은 백 스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자, 이동이야. 와서 슛테이크를 했는데, 조금 속았어. 그치? 움찔하게. 슛, 이동, 이동.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슛테이크를 하고 나서부터 수비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슛테이크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 여기 지나오지? 수비 한 번만 해줘. 슛. 사이드 스텝, 백 스텝. 사이드 백. 자, 백 스텝은, 와이드 한 것보다는 스키니한 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어. 예를 들자면, 그 차 타고 가다가 엑셀 갑자기 붕 밟으면 몸이 뒤로 처져지잖아. 그것처럼 이게 순발력 있게 나가야 되는 거야. 슛, 원, 투. 약간 스키니하게. 빨리 안 해도 돼. 어차피 수비가 완벽한 게 아니더라도 속은 상황이란 말이야. 왔다. 그치.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 그치, 굿. 자, 중요한 거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스텝을 최대한 심플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에서 첫 발을 누르고 이 발이 여기선 떼지면 안 돼. 접지력을 줘야 돼. 그치? 하고 이 발을 자꾸 떼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건 급해진 거야, 지금. 붙여놓고 나가는 게 더 빨라. 뒷발만 밀면 뒷발만. 백스텝으로만. 둘, 셋, 자, 슛테이크는 손가락 끝이 눈썹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 좀 큼직하게. 굿. 오케이. 라스. 오케이. 굿자. 자, 세 번째. 내가 드리블 슛을 못하고 얘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얘가 움찔했고 내가 얘보다 조금이나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거의 붙어있는 상황으로 따라오는 거죠. 와서 여기서 몸을 붙여서 바디 컨택으로 인버티드 펀치를 때리고 때려서 공간 확보를 하고 나서 누른 발 두 발로 반대로 크로스 스텝으로 이동할 거예요. 슛테이크 하나 둘. 그래서 여기 탑 쪽까지 와서 눌러놓고 최대한 멀리 가보세요. 약간 옆보다는 살짝 뒤쪽에 있던 상황. 천천히 일단 처음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자, 슛, 옆으로 백스텝 하나 둘. 그렇지. 굿. 내가 옆에서 따라가는 거 한번, 뒤에서 따라가는 거 한번. 뒤에서 한번 따라가고. 이 동작을 좀 빨리 해봐. 여기도 점프라기보단 발을 떼서 보폭 길게 해가지고 빨리 떨어져야 돼. 바로 떠야 돼, 바로. 점프를 붕 뜨는 순간에 따라온단 말이야. 낮게. 바로. 수비가 쫓아오는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서 또 정석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슛 말고 날아가면서 약간 페이드어웨이 식으로 그냥 해서 익숙한 게 아니고 누르고 굿. 꾹. 오케이. 자, 수비 이씨. 내가 컨택을 당하고 나도 있는 거 따라갈 거야. 그.
에이. 이 컨택이 이제 컨택 안 된 거야 이거 지금. 밥은 먹고 다니냐? 자, 몸 붙였으면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이 붙었다 판단하면 더 꾹 밀어 넣어. 좀 천천히 해봐. 그러니까 튀는 순간에만 빨리 하면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반대. 아까 그 발 모양이 다르니까 이 반대는 무조건 해야 돼. 이쪽으로 오른발이 올, 왼발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오른손을 쏘니까 쏘면서 발이 바뀔 거고, 이쪽은 발이 안 바뀌고. 하나, 둘, 둘, 누르고, 그렇지.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페이크가 아니야. 붙여놓고, 묵직하게 눌러야 돼. 더 꾹 눌러낸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돼. 침착하게. 나를 저로 날려보내봐. 오펜스 파울 해도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팔이 너무 나왔어. 팔 안 나오게. 오케이. 딱 세 가지만 할게. 그냥 들어가서 레이업 하는 거랑, 펀치를 멈추는 거랑, 그리고 드래그 스텝으로 멈추는 거. 바디 컨택으로 상대방 공간 확보를 하고 멀리 도망가는 스텝 아니야.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급해. 그래서 있는 이거 쫓아올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맨 마지막 스텝에 드리블하고 같이 때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뭐지? 여기서 때려야 돼, 바로. 자, 크로스 스텝 하고, 이 크로스 때는 첫 발. 첫 발을 심고, 뒷발 때 중심이 살짝 뒤로 있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을 뒤로 빼낼 수 있어. 앞으로 나갈 것처럼 그 티를 내면 상대방이 미리 예상을 하니까 중심을 바로 뒤로 가고, 여기서 꾹 눌렀지. 눌러 뒤로 가고, 뒤로 가는 이 발에 앞으로 미는 거야. 셋, 하나, 바디 컨택, 땅, 원, 투. 그렇지. 마치 뒤로 나갈 것처럼 하다가 뒷발에 순발력 있게 앞으로 나가는 거야. 둘, 꾹. 그렇지.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 뒷발로 차는 거야. 여기 왼발 딛고 뒷발 차면 있는 거 들어가야 돼. 있는 거. 둘, 꾹. 원, 투.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자, 다음은 막혔을 때. 막혔을 때 펀치로 멈추는 거 한번, 드래그 스텝으로 멈추는 거 한번. 자, 눌러서 하나, 뒷발 쳤는데 막혔어. 그래서 바로 펀치 해서 슛까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드래그 스텝 똑같이 뒷발에 차고, 뒤에 있는 발하고 내 몸의 반을 끌어 들어오는 거야. 멈춰서 렉스를 넣을게. 그리고 스텝백까지. 드래그 스텝에서 언더 드래그 아니고 비하인드 백. 비하인드 백은 팔이 포켓 잡고 다시 꺾어서 들어가야 돼. 헌터하고 바로 슛. 스텝백 말고. 뒷발 서부터 내 뒤에 있는 몸을 있는 힘껏 가져와야 돼. 뒤에 있는 내 몸 몇 살 잡고 끌고 오듯이. 이렇게 와야지. 뭐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실히 멈추고 꺾어서 들어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포켓 잡고 다시 꺾어 들어오는 거야. 포켓이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멈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이렇게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꺾고. 각이 있어야 돼, 각이. 어!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세요? 진짜 못했어요. 아. 네. 이렇게 기본적인 슈팅도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착착착착 쌓아가게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체육관 너무 좋네. 아,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데? 화이팅! 판통포 화이팅! 아.